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8월 탁띠 운세를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나이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달이 펼쳐질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일 먼저 1993년 대유생 탁띠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운세입니다. 모든 개유생에게 거저먹는 행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요. 연초부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8월에 이르러 마침내 성공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때가 온 것이고요. 눈앞에 있는 기회를 보란 듯이 쟁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회라는 것이 찰나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은 없고 한순간의 선택으로 남은 갑진년의 행보가 달라지니까요. 한마디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유부단하게 굴지 마시고 결단력을 보여주셔야겠네요. 전체적으로 8월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 있어서요. 직장과 사업운에서도 개유생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신감에 취하거나 남에게 자랑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경험과 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허세로 보일 수 있거든요. 매사에 겸손하고 점잖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애의 운을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애인이 있는 분들은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내가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싱글인 분들은요. 공부를 하다가 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다가 정을 통할 수도 있는데요. 학원이나 스터디 모임 같은 곳을 자주 드나들면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81년 신유생 닭띠는 나에게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기꾼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거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헌법 입법을 저지를 수 있고요. 국가를 상대로 난감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동하시고 찝찝한 일에는 발도 담그지 말고 말도 섞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승진을 앞두고 남과 경쟁할 때에는 정정당당하게 하시고요. 맞은편 가계와 경쟁할 때에도 치사한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내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면 핑계를 대지 말고 즉시 사과하시고요. 8월 한 달만큼은 청렴결백하게 생활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만 하신다면 애군이 들어붙으려야 붙을 수 없을 겁니다. 투자운도 마찬가지로 8월에는 요행을 바라지 않는 게 좋은데요. 꽁돈을 탐내기보다는 일에 집중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현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1969년 기우생 닭띠는 왼수 같던 자식도 효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식운이 아주 대기랍니다. 속을 썩이기만 하던 왼수 같은 자식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요. 또 충분히 밥벌이를 할 정도로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이 운세는 손주를 보거나 새 식구가 늘어나는 운세와는 조금 다르고요. 내 자식의 출세길이 열리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하던 일이 있다면 8월에 소원 성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분께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덕담을 한마디 해주시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정신을 차렸으면 진작 성공했지. 그때 내 말 듣지 그랬냐 하면서 지난 과거를 뒤추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십시오. 그 편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드릴 운세는요.
혹시 양다리를 걸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다리라 꼭 이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능력이 안 되는데 사업장을 두 개 운영하고 있거나 거래를 하려는데 이쪽저쪽 하늘 보고 있거나 하는 것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양쪽에 다리를 걸쳐주면 속된 말로 뽀록나게 되니까요. 망신을 당하고 목돈을 잃게 되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네요. 1957년 정유생 닭띠는 기가 팔랑팔랑 거리기 시작하는데요. 팔랑기는 8월에 기를 맞고 사는 게 좋습니다. 우선 투자운을 보면은 저 주식이 좋다더라, 이게 급등주라고 하더라, 이런 말이 희한하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내가 아닌 남의 말에 따라서 투자하기 쉬운데요.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은 현명하지만 그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골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본인이니까요. 남의 말만 믿지 마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고요. 어쩌다 손실이 나더라도 남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렇듯 남의 말에 휘둘리는 기운은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거나 내 의견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데요.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번복할 말이라면 애초에 내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월에는 약속을 바꾸거나 취소할 때마다 나의 평판이 크게 깎이게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또 가게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새롭게 채용한 직원이 있다면 한두 번의 실수를 한다고 너무 혼내지 마시고요. 시간을 두고 길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면 첫 인상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대화를 좀 해보시면서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격은 어떤지 등 며칠 일을 시켜보면서 직접 겪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인재를 잘만 찾아낸다면요, 매출을 올려주는 기인이 돼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더 많은 운세 정보를 받아보시고요.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